드라마 화제성 5주 연속 1위를 했고요. 그 인기의 중심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또 승현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이게 저 장나라 씨의 비서죠? 아, 네. 그분하고 이제 승현 씨가 두 집 살림을 해요. 네네. 예, 진짜 뭐 요거부터 야 이게 진짜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했어? 그러려고 니네 로펌 정하라고 한 거니 설마? 당신 정말 질린다. 저도 그 드라마를 보다 이야 저 뻔뻔하죠 저 진짜. 그렇죠 밉상으로 보였다는 건 연기를 그만큼 잘하셨다는 거야. 밉상 정도가 아니야. 너무 뻔뻔하다니까.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. 아니 어떻게 미안해요.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. 아니 너무 뻔뻔해. 아니 그 작가님이 대본을 써주시고 감독님이 시키시니까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죠. 이행을 하신 거군요. 그럼요 그럼요. 근데 그건 잘못했죠. 그죠, 아무리 그죠. 그래도 네, 그냥 잘못 나쁜 놈입니다. 네. 네. 이렇게 커버를 쳐도 이제 너무 다 그러니까. 몰입을 해서 계셔가지고 예, 아니 그 좀 어찌됐든 시청자들의 이제 분노가 쏟아지자 이제 대국민 사과 영상을 띄워가 고게 조회수가 한 뭐 140만? 와. 그죠? 안녕하세요 배우 지승현입니다. 저의 불륜으로 극중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차은경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서 심심한은 매우 깊게 라는 뜻입니다. 예. 처음에 좀 놀랬어요. 처음에는 이제 앞뒤 내용을 모르고 그냥 화면이 딱 떠있길래 사과라는 줄 알았구나.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너무 진짜 진지하게 사과를 하셔서 뭐지? 제가 불륜을 예? 뭐지? 그러니까요. 왜? 뭐야? 그리고 아내를 배신하는 게 또 장나라 씨가 처음이 아니에요. 예. 예. 또 연인 길채에게도 상처를 줘서 오늘은 늦어질 것이니 기다리지 말고 예 부인 두 번째 그렇죠. 영상에서는 또 길채 씨에게도 맞습니다. 그게 왜 그랬냐면 첫 번째 그 영상을 올리고 그 김지상을 보고 화가 날 때는 양규 장군님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렸어요. 거기 아는지 씨가 댓글을 단 거예요. 예, 예. 그럼 다시 구원무가 생각나서 화가 나면 어쩌죠? 이렇게 그렇지. 올렸어요. 그래서 예. 또 아는지 씨에게도 저 멀리 있는 길채에게도 전생 부인에게도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. 맞아요. 안녕하세요 배우 지승현입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길채의 낭자를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하지만 구 파트너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 저 좋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 소나트까지 하는 모습에 다들 너무 킹받는다고 예 사과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. 좀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를 하면서 예, 하트를 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또 상처를 드린 점 진지하게 죄송합니다. 그 사과를 하시는 김에 뭐 하나만 더 하면은 이게 또 사진을 있어요? 보고 제가 놀란 게 아내 장나라 씨와 내연녀의 한재 씨 이 세 분이서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있어요. 이것도 좀 이것도 해명과 이게 이제 또 여기 있어요. 이거는 또 어떻게 이게 이거는 또 이거 뭐예요? 지금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? 요거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가려 왜? 요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조금 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소품 촬영을 드라마 시작 전에 먼저 하셨는데 같은 날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스케줄이 저희가 맞춰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하셔야 되니까 사실상 좀 무섭네요 사진이 이걸 보고도 이제 드라마에 몰입하신 분들이 이 사진 봐도 기분이 나쁘다 맞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요즘 뭐 이렇게 사과하고 계십니다만 요즘 좀 진짜 뭐 승현 씨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? 최근에 그 고려 거란 전쟁 팀에 저희 이제 양규 장군님 CG 되게 도와주셨던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결혼식장에 갔어요. 근데요? 저는 이제 또 양규 장군님 오셨다고 이렇게 가족분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분명히 고려 거란 전쟁 팀인데 저 사람 장나라 남편 장나라 나쁜 사람 나쁜 사람.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바뀌어서 트렌드가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. 다들 이제 예의를 차리시고 한 대 때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건네시는구나. 네,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선 타격 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.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네, 때리셔야 됩니다. 그럼 정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. 예전이었으면 식당 가면 쫓겨났어요. 돌 맞아요, 돌 맞아요. 쫓겨났어요. 예전에 어딜 들어가 나가 당신한테 밥 안 팔아. 아니 그 궁금한 게 우리 또 이 드라마를 뭐 가족분들 우리 또 아내분도 네.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. 예.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?
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은 워낙 제가 무명생활 때부터 쭉 이런 걸 봐오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근데요. 근데 이제 같이 지나가는데 다른 분들께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좋으시겠어요? 이렇게 했어요. 지나가면서 와이프가 살아보세요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극중에 아니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왔다. 그냥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. 저도 정말 순간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서 살아보세요. 김지상. 아니 그 현장에서도 우리 저 장나라 씨하고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. 그죠? 네, 나라 씨 이번에 처음 작품으로 뵀는데요. 동감 내기기도 하고 워낙 뭐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 에너지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고 진지한 장면을 찍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극이잖아요. 우리한테는 그렇죠. 진지하게 싸우는 장면이 딱 끝나면 왜 그랬어? 감독님도 김지상을 탓하는 거죠. 왜 그랬어? 네가 먼저 가정에서 그랬잖아. 우리끼리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또 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촬영할 때 한 컷이 끝나면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. 한 컷이 끝나면 갑자기 이래요. 그리고 한 씬이 끝나면 이렇게요. 기쁨을 한 컷은 두 번, 한 씬은 세 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세요. 당신은 뭐 이제 제이 엄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나한테! 하고 이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. 말씀하실 때 그랬어? 막 이러고 약간 이응이 엄청 많이 붙으시는데 주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. 본체 되게 귀여우세요. 뭐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전혀 없고요. 전 오히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차은경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사실 승현 씨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우 저분 참 연기 잘한다. 어우 저분 야 진짜 요즘 뭐 눈에 많이 띈다. 라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네. 근데 생각보다 지금 데뷔 년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야 승현 씨가 이렇게 오래 18년이 됐어? 네.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첫 데뷔작이 어떻게 됩니까? 그러게요. 참 오래됐습니다. 그 이제 드라마 영화로는 제가 처음 한 게 2007년에 MBC 히트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더라고요. 네, 거기서 이제 마동석 형님한테 네네. 저 남영사님 두 번 부르는 걸로 대본에 써 있었는데 현장에 한 번만 부르라 그래서 굉장히 슬펐던 그 마음 많아요. 그 있잖아요. 한 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. 그 참 섭섭해요. 정말 수천 개의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해가는데 심지어 포커스 아웃 포커스 아웃 돼 있어가지고 형사 그 마동석 형님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. 포커스는 여기가 가 있으니까 포커스 아웃에 남영사님 한번 했던 네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. 남영사님 그때는 어디 소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? 아니면 아닙니다. 이렇게? 저는 한 8년 정도 7, 8년 정도 혼자 활동했어요. 아 그랬어요. 그러다가 프로필 돌리시면서 네. 아 그냥 자기와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썼어요. 이게 뭐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런 거보다도 그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오늘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주기도 싶기도 하고 거의 내용은 봤다 떨어졌다 이거에 거의 10년의 반복 하지만 다음은 잘해보자 계속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.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10시 40분 흐림 아무것도 성과 없던 하루였다. 돈 안 받고 사진을 찍었다.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. 미친다 미칠 지경이다. 이제 시작이다. 한 번에 천리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자꾸 조바심이 난다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월요일에 엑스트라 촬영 위대한 캐츠비 오디션, 영화 오디션. 기회는 많다. 내가 잡으면 된다. 너 스스로 알고 있지 않냐?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, 지혜롭게 처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자. 다시 한번 화이팅이다. 눈물이 나지 갑자기? 네. 네, 그랬던 기억납니다. 이거 잠실 쪽에 버스 타고 가서 아마 버스 타고 그 잠실 건물을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야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 막 지도가 잘 돼 있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하여튼 찾아서 뭐 가든 그게 딱 기억나네요. 네.
열심히 살았습니다. 네.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네. 이걸 한번 했던 걸 보여드리고 싶다. 아, 나 스스로도 이거를 예전에 했던 걸 한번 해보고 싶다.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승현 씨 한번 네. 부탁드려요. 예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36번. 자, 짧게 좀 해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36번 참가자 지승현입니다. 연기를 즐기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희야, 날 좀 바라봐. 나는 나를 좋아했잖아. 나는 너의 마음 알아. 야, 잠깐만. 노래 꺼봐. 야, 뭐하냐? 야, 조세호, 너 일어나봐. 일어나봐. 너 지금 형님 노래 부르는데 뭐 그러면 안 돼. 응? 그 떠들고 그렇게 해선 안 돼. 어이, 장난 같나? 아이, 뭐. 행복해라, 새 신랑아. 뭐,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했었던. 네. 야, 근데 나는 네. 속으로 딱 노래 나오자마자 네. 탈락이다라고 생각했어. 저도 뭐지? 아, 솔직히. 아, 솔직히. 아, 솔직히 노래 나오는데 아니 뭐 그래서 달라 그래도 아 근데 이 마음도 이해해요. 뭔가 다르게. 아니,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나 내가 보고 싶은 건 지금 노래가 아니었거든. 그렇지. 결과는 여기 써 있듯이 탈락이었지. 그죠. 네. 그런 어떤 오디션을 봤을 때 원하는 결과가 사실 뭐 한두 번이야 그렇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라든가 내가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공 있는 어떤 연기를 할 수 있는 예, 이게 준비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, 들긴 들어요. 맞습니다. 아니 그 어쨌든 수없이 오디션을 본 끝에 드디어 네. 우리 또 지승현 씨에게 이야 태양의 후예 이 역할이 맞아요, 찾아옵니다. 맞아요. 태양의 후예도 나오셨죠. 네. 아니 근데 이때가 좀 승현 씨에겐 가장 좀 힘든 시기였다고요? 맞습니다. 왜냐하면 태양의 후예가 16년에 방영이 됐는데요. 근데 15년 한 해 동안 거의 촬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때가 15년에 제가 하던 그 영화나 웹드라마 약간 주조연급으로 처음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미팅하고 리딩까지 했는데 영화가 엎어지는 거예요. 그 웹드라마도 엎어지는 거예요. 와 이거 왜 이러지? 둘째가 그때 뱃속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. 아 이게 이거나 유작으로 생각해야겠다. 내 길이 아닌가 보다. 너무 이게 다 미끄러지고 엎어지니까. 또 경제적으로는 네. 또 이제 와이프랑 정말 그 아파트 단지 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와이프가 요리를 잘해요. 떡볶이를 그 분식점을 해보자. 2015년 9월 5일 1시 30분 토요일 흐림 태정병의 모습이다. 피투성이의 절룩거리는 다리로 고향을 향하는.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. 슬프고 아쉽지만 이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재현하리라.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자. 아직 날 몰라주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생각하자. 감사하자. 점점 큰 기회들이 오고 있으니 잘하면 된다. 쉴 때 푹 쉬고 즐기자. 그리고 깨어있자. 늘 준비되어 있자. 지승현. 넌 세계 최고의 배우다. 아, 오케이. 이게 내 유작이다. 진짜 마지막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게 있었어요. 정말 월세 체크해보고 하고 있던 차에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2월에 태양의 후예가 방송을 했어요. 2월 1일에 애가 태어났거든요. 둘째가. 근데 그 태양의 후예가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부터 약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. 맞아요. 난 저기 실수할 때 방해하지 않아. 전사로 하자. 전사자로 돌아갈 순 없디. 만나서 반가웠어. 유 시즌 데이. 너무 잘 됐고 승현 씨도 그 이후에 막 출연 작품도 많아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 연극점 신사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좀 직장인들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아유, 내가 다 기분이 좋네. 네. 진짜. 네. 이거 일기를 20년짜리 보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1mm로 올라가도 제가 뭐 이렇게 정체돼 있으면 했지 이렇게 가지는 않았더라고요. 정말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제가 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다가 좀 아우 이렇게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들은 생각은 네. 아무 일도 없었겠지.
보려거란 전쟁의 양규 장군, 본인의 어떤 그 근 20년 가까운 한 18년의 어떤 연기 인생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든다라는 거 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 양규 장군이 맡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이런 분이 있었어? 이런 업적을 전혀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하게 됐을 때 정말 제가 현장에서도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 이거 잘해서 시청자분들이 양규 장군님을 다 알게 할 것이다. 정말 그냥 연기 외에 목표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숙제를 잘 풀어나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우리 저 사실 승현 씨가 작년이죠. KBS 연기대상. 예, 우리 또 우수상을 받았을 때 야, 이거 좀 얼마나 기쁘셨을까. 우수상 축하드립니다. 고려 거란 전쟁의 지승현 씨. 네, 지승현 씨는 고려 거란 전쟁에서 역사 속 숨겨진 영웅 양규를 현실로 소환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와, 상을 처음 받는데 아, 정말 꿈 같네요. 저희 TV로 보고 있을 가족들 사랑합니다.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족분들 너무 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요? 네, 아버지도 네. 무뚝뚝하신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장군 왔어, 장군님 왔어. 아, 얼마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, 아버님. 양 장군. 그리고 뭐 이제 꼬맹이들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. 제가 다음에 하루 들어가는데 거울에 이제 습기가 차잖아요. 거기에 양규 하트 이렇게 써 있고 딱 그런 거예요. 되게 뿌듯하고 그랬습니다. 네. 아니 우리 어떻게 보면 18년을 묵묵히 여기 뭐 지금 고스란히 그 뭐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좀 내가 나에게 좀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? 제가 나에게 지난 18년 동안 묵묵하게 고생하면서 네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해갈 거란 얘기를 해주고 싶다.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될 것이다. 화이팅! 좋아요. 맨날 거울 보고 이렇게 합니다. 사실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뭐라고 보고 오케이 유퀴즈 화이팅! 너무 긴장되니까. 좋아요, 좋아. 돼야! 그냥 화이팅! 이러면 힘이 안 납니다. 화이팅!